자, 두 번째, 옥내 수화전 설비는 제어반 설치하되 감시어반과 동력 제어반 구분해 설치된다. 다음 강물음에 탑화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 이전에 한번 다뤘던 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각 펌프의 작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 펌프가 돌면은 일단은 뭐야? 소리가 나야죠? 그리고 어떤 펌프가 돌아갔는지 확인이 돼야 되니까, 자, 뭐가 있어야 돼요? 아, 바로 이제 표시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표시등하고, 자, 무슨 기능? 소리를 알려주는 음향 경보 기능을 가져야 됐다. 이거예요. 두 번째, 각 펌프입니다. 주펌프, 충화펌프 얘기했죠? 자, 요거를, 자, 뭐로?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자,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경우는, 자, 뭐야? 바로 사용전원 및, 그 다음에 비상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수저 또는 물림탱크가 뭐가 될 때요? 수위가 내려가면은, 저수위가 되겠죠? 저수위 될때 표시등 음향 경보 해야 된다, 이거. 다섯 번째, 기동용 수압기 부장치 압력 스위치로 수저 또는 물림탱크의 감시 회로마다, 자, 뭐할수 있는, 바로 도통 시험 및,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동작 시험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준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빈칸 채워넣기를 할 수가 있느냐? 자, 또요, 이거 전체 기준을 다쓸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비교적 빈칸 채우고 나왔지만, 전체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내면은 이제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죠. 그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외워 두셔야 됩니다. 전체를 다. 자, 5번입니다. 옥내 수화전설비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 또는 축전기 설비를 설치하러 온다. 비상전 설치 기준 다섯 가지 쓰시오. 자,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전기 저장 장치가 하나 더. 자, 들어갑니다. 여기 설치 기준을 다섯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딱 나왔을 때, 자, 뭐가 떠오른다? 점검이 별려된다. 해당 설비를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했어야 되겠다. 사용전원이 중단됐을 때는 뭐야? 자동으로, 자, 비상전원을 전환돼서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장소 뭐가 떠야 됩니까? 방화구에 켜야 되죠? 자, 이 경우에, 그 발전에 필요한 설비나 기구에 두면 안 된다. 그죠? 열병합 발전 설비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자, 실내 설치할 때는 이제 뭐예요?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검 필요하고 제외 우려 없어야 되고 20분 이상 사용전원 차단 시 방호구에 비상 조명 등. 자,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렇죠? 점검 필요하고 이제 제외가 없어야 된다. 자, 20분 이상이다. 중단할 때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방화구에 켜야 된다. 이 경우에 비상전원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의 것을 두면 안 된다. 실내 비상조명 등을 설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 관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들 똑같은데 뭐만 달라져요? 무슨 설비를 유효하게 요것만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거, 자, 꼭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설명으로 비상전원 설치 대상입니다. 옥내 수화전. 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이 비상전원 설치 대상입니다. 자, 요게 대상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지하층의 제외니까 지제 7, 연, 2가 되는 거죠. 자, 지제 7, 연, 2, 지바 3000.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지제 7년이 지바 3000. 자, 그러면 이게 대상이고요. 근데 제외는 자, 양변이죠? 양쪽 변전에서 공급받거나 또는 한 변이 고장났을 때는 다른 변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하고 자, 그다음에 가압수조 방식일 때는 자, 뭐할수 있다? 비상전원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두 가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양변이나 아니면 한 변에서 공급받다가 고장 났을 때는 뭐야? 다른 변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비상전의 종류는 자가발전, 축전지, 그 다음에 전기저장장치, 이렇게 몇 가지가?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 관계를 알아두셔야 됩니다.